이틀 전인 12월 20일 오전 2시 34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7시 34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캘리포니아주 펀데일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으로 유레카에서 남쪽으로 19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진원의 깊이가 17.9km인 이번 지진은 도로와 가스, 수도관 등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다행히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2월 22일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적어도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가스와 수도관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검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호환대, 푸카판 등 3개의 지각판의 3중 접합점으로 인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3중 접합점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북쪽 끝이 멘도치노 변형 단층대, 카스카디아 섭입대와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한번더 미국 캘리포니아 규모 6.4 강진의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3중 접합점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즉, 규모 6.4 강진이 발생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호환대, 푸카판 등 3개의 지각판의 3중 접합점 지역과 최근 규모 9 이상의 강진이 일본 기상청에서 경고된 홋카이도 아래로 태평양판이 섭입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으며 이곳은 쿠릴 열도 북아메리카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하고 동시에 태평양판이 홋카이도를 따라 지체 구조력의 균형을 이루는 두 개의 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는 표면 3중 충돌 가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왜큰 지진의 대부분이 홋카이도의 3개의 지체 구조력의 3중 접합점에 의해 지체 구조력의 균형이 깨어지는 홋카이도 바깥쪽에서 일어나는지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캘리포니아 규모 6.4의 강진이 규모 9 클래스의 강진 가능성이 있듯이 일본 홋카이도 역시 규모 9 클래스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미국 캘리포니아 규모 6.4의 지진은 미국 지질조사국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아래에 있는 호안대 푸카판의 일부인 고르다 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급하게 침하된 단층에 대한 스트라이크 슬립 단층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많은 여진이 본진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남부 오리건주에서 남쪽으로 산호세까지 흔들림이 느껴졌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지진 경보 앱 또는 마이쉐이크 앱의 조기 경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경보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포함한 근처의 사람들에게 지진 발생 관련 위기 신호입니다. 집에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및 워싱턴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스마트폰에서 마이쉐이프 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지역의 흔들림에 대한 조기 경고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십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교민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능은 기본에 속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